네, 안녕하세요. 박규섭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부터 보험 수리의 일반 이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보험 수리 일반 이론을 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주교재는 역시 기초 이론하고 동일하게 최신 보험 수학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은 기본적으로 보험 수학 시간에 저희들이 기초 이론을 한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일반 이론 부분은 이 선수 과정으로 기초 이론을 하시고 이렇게 듣는 거로 저는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보험 수리 이 Actuarial Mathematics가 꼭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없지만 기존의 교재 체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이런 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보험수리에서 일반 이론 이 부분을 우선 할 거고요. 이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기타 주제 연생이라든지 다중 탈퇴 무용 그리고 IFRS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과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이 OT 시간에는 물론 이 자료 자체는 제그 기초 이론이나 그다음에 기출 문제 이런 부분의 그 OT 자료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이 일반 이론을 시작하면서 일반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 그다음에 일반 이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 자체는 그 교재 구성에 따라서 보시면 그죠? 1장부터 기본적으로 7장까지 저희들이 보험 수학에서 기초 이론을 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일반 이론 부분을 저와 같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에 여름에 교재가 일부 바뀌어서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같은 경우면 기존에는 책임준비금 1이었는데 이 이름이 계약자 적립금액으로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IFRS라든지 그런 다른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기존 책이나 새로운 책이나 보시면서 하시는데 큰그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장 같은 경우도 장의 이름은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기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요. 그 부분에 약간 변동된 부분들은 그죠? 일반 이론 부분에서 약간 커버될 거고 그다음에 그 향후에 저희들이 IFRS 17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큰 지장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강의를 하셨던 부분이나 그죠? 을 가지고 일반 이론을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합격 전략도 이미 제가 기출 문제 강의라든지 기초 이론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저희들이 일반 이론을 다시 여러분들하고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다듬는 뜻으로 제가 한번 다시 넣은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의 목적은 물론 저희 보험 수리 이런 액츄리얼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연구나 그죠? 회사에 실무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할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 강좌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의 목적은 보험 계리사. 물론 저는 보험 계리사에 보험자를 붙이는 걸잘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액츄어리 계리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우선 목표는 합격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열심히 해서 점수를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꼭 100점을 만질 필요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효율적으로, 그죠? 효율적이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빨리 합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가 아무리 뭐 이렇게 1000페이지가 되는 책이라고 해도요, 사실은 실무적인 거나 세상 바뀌는 그런 금융적인 부분을 보면 사실은 그 양이 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느 한 부분으로 그죠?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시험을 합격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보험회사가 됐든 아니면 다른 금융권이 됐든 아니면 연구가를 하시는 분이 됐든 그런 부분으로 나가셔서 마음껏 보시는 부분이 낫기 때문에 빨리 합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속도전 그리고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고 이런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 의미 공식을 체계화하는 부분은 기초이론이나 일반이론이나 또는 다른 과목이나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일반이론 같은 부분까지 같이 커버하시는 분은 경우에는 대부타 또 2차 부분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셔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뭐 간략하게 넣습니다만 그 2차는 주관식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쓰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이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그 논리적으로 그 배열을 적정하게 하는 부분, 즉 논리적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그거에 따라서 글로 표현하는 이런 연습을 하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셔서 실무적으로 하시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그 실무적으로는 역시 계속적으로 하나의 과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뭐 회사나 회계법인 이런 부분에서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만 역시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글을 써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그렇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보험수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관련 시사에 대한 부분도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그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또는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오가는 시간에 그죠? 관련된 이슈 부분을 계속 체크해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기존에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하고요. 어쨌든 그 일반적인 그 뭐 기본 개념 의미 공식을 체계화하고 매일 학습하고 연습 노트를 쓰고 이런 부분들도 다 동일하고요. 특히 일반 이론에 가서도는 더욱더 이렇게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내가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시각 관점에서 아, 이 부분은 내가 어느 부분을 하고 있구나를 계속 길을 잃지 않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일반 이론 부분은 사실은 기초 이론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제는 좀 다른 변형된 형태 또는 그 좀 심도 있는 부분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자 각자 종합적인 시각으로 길을 잃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그죠 문제를 받자마자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그죠 빨리 한 5분 정도 2, 3분에서 5분 정도 문제를 스캐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빨리빨리 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초나 또 그 기출 문제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예. 제가 보면 1차나 2차나 다 동일합니다만 시험장에서는 요 기본 유형의 문제를 꼭은 다 풀겠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의 경우에도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도 한 3분의 2 정도는 그죠? 교재에 있는 그런 기본 형태의 문제들이고요. 물론 약간 꽈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뭐 이렇게 독창적으로 문제를 내서 야 이거는 내가 처음 보는 거나 또는 너무 실무적인 거나 그죠? 그런 부분 너무 구석재에 있는 특이한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격시험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 3분의 2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푸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앞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특히 2차 시험 같은 경우 그죠? 논리적으로 그런 답안을 써내면 대부분 다 합격권에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1차 시험 같으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떤 거든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어려운 문제를 이걸 풀 건지 말 건지 또는 이거를 먼저 풀 건지 나중에 풀 건지 또는 이 부분을 최종에 갔을 때는 아 이거 푸는 거 포기하고 그냥 찍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빠른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제는 그죠? 어느 정도 풀어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최대한 논리를 구성을 해서 그 답을 어느 정도 써주면 그죠? 합격권에 그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국은 꼭 100점을 맞을 필요 없이 그죠? 효율적으로 해서 합격을 하시는 부분하고 예,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 전략을 다시 한번 그죠?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기존에 제 동영상 강의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기초 이론 할 때도 제가 끝날 때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이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보험 계약에 대해서 이게 가격 측정이든 아니면 그게 용어가 책임 준비금이 됐든 보험 부채에 대한 평가가 됐든 그죠? 측정 밸류에이션이 됐든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물론 이 보험술이기 때문에 보험 상품에 대해서 그죠? 그것이 어느 그 시간 가치, 그다음에 확률, 그다음에 관련된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프라이싱을 하든 평가를 하든 또는 측정을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역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1장은 특히 요 시간 가치와 관련된 이자를 저희들이 바라볼 거고요. 역시 일반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확률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그 캐시 플로우가 어떤 그 확률로 발생할 건지의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2장의 사망과 생존 확률 그리고 생명표 이런 거를 통해서 이 확률을 볼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 확률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캐시 플로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게리사 시험은 그죠? 보험 부분, 특히 생명보험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결국 보험 상품, 즉 보험 계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캐시플로우가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 캐시플로우의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크게 봤을 때는 저희들이 사망을 다루고 있는 생명보험 부분, 에 대해서 3장에서 저희들이 기초 이론에서도 살펴봤고 일반 이론에서도 3장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생존에 대해서 그죠? 살아있는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는 생명연금에 대해서는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까지를 통해서 결국은 이 구조 시간가치, 확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베니핏 이런 보험의 급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볼 거고요. 역시 5장에 가서는 이 순보험료에 대해서 기초 이론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거와 관련된 일반 이론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과정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 즉 이 구조 자체는 기초 이론이나 그죠? 이 과목의 체계 구조 이론이나 일반 이론이나 그죠? 예. 동일합니다만 여기 써놨습니다만 일반 이론에서는 이 각 저희들이 기초 이론에서 살펴봤던 이 확률 아니 이 시간과 이자율이라든지 확률이라든지 이런 그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더 다양한 그죠 형태가 더 다양한 형태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심도가 좀 더 깊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 이론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기초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 그죠 생각이 잘 정립돼 있으시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반 이론도 예, 쉽게 적응이 되실 겁니다. 단지 그 케이스가 다양해지고 좀 더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이 좀 더 뭐에 친숙해져요? 결국은 이 부분에 친숙해지는 겁니다. 어떠한 캐시플로우, 어떤 상품 또는 어떠한 확률 또는 어떠한 지급 패턴이 나오더라도 그죠? 예, 이 구조화는 동일합니다. 그죠? 이 구조화에서 이 다양한 그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하나 그죠? 여기 빌딩 블록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학습도 기초 이론을 통해서 기본적인 블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일반 이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블록 이런 부분을 갖다 껴 맞춰서 아 이런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구나 수식으로 그죠?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보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프라이싱 관점도 큰 틀에서는 저희들 시험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제가 기초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구조 자체는 동일하고요. 단지 좀 전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케이스가 벌어졌을 때 그리고 그 통계적이나 확률적으로 좀 더 깊게 그 수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프라이싱 형태가 바뀌는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기존의 보험 수리에 관련된 그거에 대해서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그죠? 점차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저는 그 용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교재에서도 예를 들어 CFP 그죠? 예, 캐시플로우 프라이싱. 저는 이 용어를 사실은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사실은 좀 전에 앞부분에 말씀 아 여기 또 있죠. 이거 자체가 다 캐시플로우 프라이싱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별도로 캐시플로우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교재에서 물론 언급은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IFRS 17. 그죠? 예. 이런 새로운 또는 예, 이러한 회계 처리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사실은 큰 틀에서는 동일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죠? 예, 물론 이번 그 일반 그 이론 부분에서도 교재에서 다루는 수준까지는 제가 다 커버할 거고 그죠? 그 이후에 그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론 그 해당 과목에 들어가서 한번 볼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국내에서는 이 약간 아직도 혼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 이 앞부분에서 그죠? 이 앞부분에서 이걸 통해서 보험 계약에 대해서 프라이싱이나 그죠? 측정에 대한 기본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더 바라볼 거고요. 그죠? 이걸 하시면서 그죠? 여러분들이 요 프라이싱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그리고 7장에서 이런 영업보험료가 결정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시간 가치, 그 다음에 확률, probability,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에 해당하는 이 benefit,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 를 저희들이 계리적인 어떻게 보면 예, 기호 그죠? 예, 계리 기호를 써서 수식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요 근간이 되는 내용은 그죠? 사실은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서비스 상품을 팔 때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 측정이라든지 그 부채를 측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임입니다. 그죠? 이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죠? 예, 시간 축에서 타임 축에서 예를 들어 시작부터 예를 들어 만기가 끝나는 시점이 N이라고 하면 그죠? 이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그죠? 이 시간이 가면서 이 관련된 이 모형을 통해서 이게 프라이싱을 했든 또는 어떤 보험 부채를 평가했든 밸류에이션을 했든 아니면 측정을 했든 뭐 그죠? 메저먼트를 했든 이런 프라이싱이나 메저먼트가 이 타임 선상에서 이 시점에서 프라이싱을 한 거나 밸류에이션 또는 메저먼트 한 거하고 또는 예를 들어 1년이 지나서 또는 이 중간에 가서 또는 이때 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그 금액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죠? 그래서 저희 계리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이 시간 관점에서 이 부분을 어느 시간별로 이걸 적용할 때,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 곳곳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저희들이 종합적 시각이라고 했습니다만 그죠?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느 시간대에서 누구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 보험 계리를 하시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면 단순히 보험 수리만 보는 게 아니라 2차 시험을 통과하시려고 하면 다른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죠? 다른 계리 모형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도 결국 이 시간 부분 물론 손해보험 같이 단기 보험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죠? 예,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질 수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험은 장기 보험이고 아무리 그 일반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그죠? 예, 3년, 5년짜리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짜리라고 해도 그 초기냐, 즉 판매 시점이냐 또는 판매 중간이냐 아니면 모든 게 다 끝난 거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시간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시험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실무에 가서는 절대적으로 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시험 또는 시험이 아니더라고 해도 그죠? 이런 관점은 계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교재를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반 이론을 강의하게 되면 그죠? 물론 이제 그 이 수업 시간에는 그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또는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별도로 제가 시간을 들여서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 그죠? 또 다른 과목도 같이 공부하셨을 때 항상 내가 다루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어느 시간 축상에서 다루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조망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면 보험 수리도 그렇고 다른 그 과목을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그죠? 여러분이 보험회사를 갔든 아니면 은행 증권을 가든 모든 어느 부분에 가셔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게 좀 전에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을 요 표 형태로 하면 큰 틀로 보면 그죠? 보험 상품은 보험이 가입돼서 보험료 납입하고 그죠? 보험이 만기되는 요 시점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 상품의 한 일대기가 됩니다. 그죠? 다른 금융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 기간이 길으냐 짧으냐 그런 부분이고요. 그죠? 처음에 할 때 이 프라이싱 그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후속 측정, 회계적인 용어에서 회계 부분에서는 이걸 후속 측정이라고 합니다만, 그죠? 예, 뭐 이런 부분은 계리에서도 똑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처음 보험이 시작되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이 시점이냐, 이 시점이냐, 이 시점이냐. 저희들이 기초 이론에서 책임준비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죠? 책임준비금에 예, VT 이렇게 돼 있으면 이 T 시점에 책임준비금 이 T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그죠? 예, 준비금의 형태가 다 달라졌듯이요. 그래서 이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 그죠? 예, 저희 특히 사실은 이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이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확률, 이 시간 가치, probability, 그다음에 이 캐시플로우 요 세 가지를 그죠? 예, 컴퓨터가 발전하기 전부터도 제일 관심을 가졌던 전문가 영역은 이 액추어리 부분입니다. 사실 액추어리라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예, 어떻게 보면 좋은 이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융합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와 같이 일반 이론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반 이론의 문제를 풀거나 특정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얘기를 수업 시간에는 많이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결국 6장, 7장에 가서 이런 계약자 적립금이나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 계약 부채,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거는 결국은 이런, 그죠? 모든 거에 종합판이 돼서 여기에 시간적인 타임 허라이즌에서 그 가치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기초이론, 그죠? 이 기초이론하고 일반이론에서
이 기초 이론에서 배운 것보다 일반 이론은 좀 더 다양한 케이스를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케이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일반적으로 기초 이론에서 저희들이 봤던 부분은 대부분 이산적인 거를 바라본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정수역으로 딱딱딱 끊어지는, 그죠? 그렇지만 일반 이론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산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연속형, 그죠? 예. 즉, 이쪽에서는 이런 시그마 부분을 많이 저희들이 컨트롤 했다라고 하면 이쪽 일반 이론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인티그랄과 같은, 그렇죠? 이런 연속형, 컨티뉴어스한, 그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추가됨에 따라서, 그죠? 예,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모델의 종류도, 그죠? 모델 측면에서 보면, 그죠? 이런 부분이 좀 더 심도 있어진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그 교재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험 특히 이 보험 수리 책에서는 특히 이런 확률론적인 모델이고 그죠? 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IFRS 17이라든지 그죠? 예를 들어 킥스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시험 문제로 수식화돼서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진짜 그런 부분들은 예, 다양한 방법론도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걸 계산하기, 실제 계산한다라고 하면, 그죠? 컴퓨터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시험에 반영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형태로 문제를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죠? 실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그 시험에 저희들이 지금은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나타나는 물론 다른 과목을 통해서 일부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시각은 가지시고 예, 접근을 하시면 일반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시면 아 이런 부분이 나중에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물론 이 기초나 일반 이론 또는 실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단시간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다 아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그 2차 시험 보실 때라든지 또는 나중에 요 시험에 합격해서 회사에 나가셨을 때 좀 더 나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IFRS 17을 하실 때, 그죠?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금은 깊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계상으로 봤을 때 이 회계의 그 측정 기준에는 역사적 원가하고 현행 가치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2차 시험 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회계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했던 보험 계리 보험 수학은 교재 자체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최신 보험 수리학에서는 IFRS 17 같은 부분들을 일부 장에서 다루면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 시작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 1장에서 7장까지 배운 대부분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개념 속에서 어떻게 보면 딱딱 떨어지게 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혹시 뭐 꼭 이 과정을 떠나서도 기회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계라든지 다른 쪽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기초나 일반 이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루는 영역은 크게 봤을 때는 이쪽에 가까운 부분들이 교재 기존 보험 수학책에는 담겨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거를 응용을 해서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프라이싱이나 가치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시간가치, 그죠?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이런 부분이 잘 보시면 교재에서도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주어져 있음. 그죠? 예를 들어서 I가 5%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변하지도 않고 계속 적용을 하죠. 그죠? 전체상에서. 프라버빌리티도 그렇고요. 그죠? 사망이나 생존 확률도. 이 캐시플로우도 그거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변하면서 또는 환경이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이 할인율도 바뀔 수 있고 확률도 바뀔 수 있고 이것도 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변동되는 것을 반영하자는 게 바로 현행 가치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일부 기출문제에서 제가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만 교재 자체에서는 이런 역사적 원가에 기반이 돼 있고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 역사적 원가를 쉽다라기는 그렇습니다만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험 수리로 먼저 공부를 해서 그 체계를 이해를 하시면 이것들이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 변할 때 그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그런 경우의 개념을 이렇게 현행 가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행 가치 안에는 그 가정을 시장 참여자 거를 쓰느냐 기업 특유가를 쓰느냐에 따라서 공정가치냐 이행가치냐 그래서 지금 현재 IFRS 17의 기본 원칙은 이 이행가치를 쓰도록 돼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도입할 때 전환시 회계처리 이제는 뭐 저희들 끝났습니다만 예, 그럴 때 회사가 이행가치를 쓰기 힘들 때는 공정가치를 쓴다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그런 부분만 참고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체 큰 그림이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부터도 일반 이론 시작하겠습니다만 일반 이론 그 뭐죠? 그냥 이거에 근거해서 그죠? 수식, 이론 이런 부분들을 배웁니다만 저희들이 접근해 가려고 하는 그 큰 방향성 저 위에는 결국 이런 부분들과의 접목이 있다는 것만 그냥 참고로 그죠? 생각을 해주시고 아 머릿속에서 아 내가 가는 방향은 예를 들어서 저쪽이 정상이구나 그런 부분들만 생각하시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저희들이 1장 일반 이론부터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